안녕하십니까. 비뇨기약 TV 이용입니다. 40세 남자가 오셨는데요. 지난 겨울에 올렸던 저 영상 중에 88정, 99정을 이렇게 계속 복용을 해도 되는지 찜찜해서 왔습니다. 그 영상을 보고 오신 분이 있었습니다. 처음에 30대 후반에 비뇨기과 선생님을 만났는데 강직도가 좀 떨어진다고 그랬더니 아 희미성이에요. 그리고 아무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88정을 처방해 주셨다 그럽니다. 그래서 몇 개월 사용하고 났는데 여러 번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40이 되는데 이 88정 이렇게 계속 복용하면 되는 건가요? 그랬더니 발기부전 치료제는 그 의존하거나 중독되는 경우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드시면 됩니다. 이렇게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나이가 아직 젊은데 이걸 계속해서 먹어도 되는 건지 걱정이 됐는데 만 40이 넘고 나니까 점점 더 걱정이 돼서 정말 이렇게 계속 먹어도 되냐 그랬더니 그 비뇨기과 선생님한테 이제 무슨 성병 검사를 한번 하고 전립선염 치료를 하고 그랬던 선생님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담을 하는데 성기능에 대해서는 아 이거 전립선염이 있었던 사람들은 이 약을 먹으면 무조건 좋다 그 얘기를 하시고 이제 만 40세가 된 다음에는 우연히 이제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그 비뇨기약 TV 채널에서 전립선염 증상에 시알리스 메일류법이 좋다 뭐 이런 영상을 보셨나 봐요. 그래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아 그것도 좋은 생각이다. 그 저용량 메일류법 처방해 주겠다. 그래서 99정이라는 이제 시알리스 카피약 타다나필 메일류법을 시작하셨다 그럽니다. 그래서 또 그걸 또 몇 개월 드시다가 보니까 이거 계속 먹어도 되나 이렇게 불안한 느낌이 있었는데 또 비뇨기약 TV 채널에서 이 88정, 99정 언제까지 먹어야 될까 찜찜해서 질문합니다. 뭐 이런 영상을 제가 올렸던 걸 이제 보셨나 봐요. 그래서 선생님한테 이거 이제 좀 찾아보니까 젊었을 때 이렇게 일찍 먹기 시작하면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는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랬더니 누가 그런 얘기를 하냐고. 절대 그 의존성 이런 거 안 생기니까. 그리고 나이가 만 40이 넘었으면 남들보다 조금 일찍 갱년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먹으면 되지. 뭘 그렇게 걱정하냐고 그랬다 그럽니다. 자기는 좀 일찍 온 갱년기 환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몇 개월 먹다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해서 의논하려고 한번 방문하셨던 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분은 일반적인 혈류개선제로 대체를 하고 시알리스 메일류법의 용량을 이제 반 이하로 줄여가면서 이제 테이퍼링을 해서 서서히 이제 줄여가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반 용량의 이제 교대요법까지 예정을 하고 환자 치료를 계획하고 있다고 이제 상담한 분이 있습니다. 결국은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. 비아그라 카피약 88정, 또 시알리스 카피약 99정. 굉장히 안전한 약입니다. 이미 뭐 20년 이상을 뭐 특별한 부작용 없이 환자들에게 안전한 복약 지도만 통하면 이거보다 안전한 약은 없고 심혈관계의 안전성, 특별히 이제 대사증후군의 배경 질환이 있는 환자들에서의 그 장기투여의 위험성 외에는 사실 큰 위험성이 없는 약이긴 하지만 너무 젊었을 때 노출이 되어서 발기부전 치료제 3, 40대 거기에 익숙해진 성관계에 의존하게 되면 이 약제는 장기적으로 그 용량도 크게 늘어나고 나중에는 자기 동년배들이 나중에 그 약에 노출되는 중년 이후에 먹기 시작을 할 때 본인은 그런 약제에 반응하지 않고 또 3, 40대 때 그런 약에 의존해서 너무 지나친 성행동으로 성적인 에너지도 낭비될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또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. 비뇨기약 TV 이용이었습니다.